야, 근데 이번 작품 그거 의도가 뭐야? 의교? 제목은 알지? 그게 연작이야. 예전에 했던 거, 그 다음 거지. 전 연작은 이름이 넘버 8. 이번 거는 넘버 8 다시 1이야. 왜냐면 예전 작품은 그대로 작품 안에다가 넣었거든. 합쳤어, 말 그대로. 그래서 확장형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요번에 만든 게 나는 나의 억압을 보았다. 넘버 8 다시 1 부제로 나는 나의 억압을 보았다. 그래서 그전 연작 전 거부터 먼저 말해줄게. 넘버 8.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더라고. 그 배우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고 나를 만들어 간다. 그 위에 있는 거 알지? 넘버 8이지. 지금 작품 위에. 좀 비슷해.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합친 거야. 이번에 나는 나의 억압을 보았다는 여기서 출발했어. 내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민감한 주제에 과민 반응하는 시대가 됐대. 맞는 말 같아.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는 거야. 세상 사람들이 답을 찾고 다니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지.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억압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내 사소한 행동, 사소한 말 하나하나가 그 사람한테 억압이 되는 거야.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해도 되겠지? 이거 말해도 되겠지?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. 그 얘기 다음에 내 예전 과거가 또 떠오르는 거야. 어떤 거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그림 걸 정말 좋아했어. 우리 할머니는 나를 교회에 데려가고 우리 엄마는 나를 절에 데려갔어. 그러다 거기에서 본 것이 있어서인지 우리 초등학교 그 미술 시간에 부처님을 그렸다? 부처님을 그렸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. 막 화를 내면서 내 앞에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서. 그때 내가 떠오른 그 선생님의 그 이미지가 화난 표정이랑 그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. 그 사람이 엄청 기독교 신자였나 봐. 내가 부처님을 그리는 거를 엄청 싫어했었어.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트라우마 남았지. 그 후에는 그림을 안 그리게 됐어. 고등학교 때까지. 그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 과거의 생각이. 종교의 틀, 사회의 틀, 뭐 다른 여러 가지 틀들. 사람들이 하나씩 틀이 있는 거야. 그 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고, 그것이 누군가에게 억압이 될수 있고, 자기한테는
자기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틀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. 인구수의 증가랑 정보들의 증가,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틀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거 아닐까? 아니, 생산이 아니랄까? 틀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. 그렇게 느꼈어. 그 초등학교 때 생각, 과거의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랑 누군가가 말했던 그 이야기랑 내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그 기분들, 그것들이 모여서 이번 작업이 된 것 같아. 작업이 됐어. 잘 된 것 같아? 그래? 잘 뭉쳐진 것 같아? 괜찮은 것 같아.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관객이 그 조형들 사이로 돌아다닐 거 아니야. 상상에서? 상상 속에서? 상상 속에서? 아니 이제 실제로 전시할 때 실제로 하면은? 그 조형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조형이 총 다섯 가지가 있거든? 다섯 개가 있어. 네 개는 조그만 거고 하나는 큰 거야. 이 하나가 이 아니 이 다섯 개가 몽땅 한 사람을 대변하고 있어. 한 사람이야. 이 조그만 것들은 그 사람의 부분들이지. 작은 부분들. 그리고 큰 거는 그 사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.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관객들이 그 조그만 곳에 조그만 조형에 다가가면은 불이 점점 꺼져. 나는 그 불이 꺼진다 암전 상태의 공간에서 불이 꺼진다는 게 그 관객이 뭐 어둠이라는 색을 어둠도 여기선 색이라고 생각하거든. 어둠은 빛이 없는 거잖아. 근데 여기서 색 난 색이라고 생각해. 빛이 아니라 색. 빛을 점점 뭐랄까 누르는 거야. 억압하는 거야. 관객도 모르게, 관객은 모를 거야. 자신이 억압하는 걸 그 조형물에다가 자신의 빛, 관객의 빛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관객이 그 조형물에 다가가면은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. 관객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점점 다시 빛이 올라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할까? 그 사람의 것이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막 자신의 틀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미는 거야. 틀을 자기 자신의 틀을 다른 사람한테 억압하는 거야. 그 틀로. 그래서 그 큰 조형물은 가까이 다가가면은 모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이 빛이 점점 줄어들어. 몽땅 다. 어떤 한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거지. 관객이 그걸 보고 뭘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관객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억압하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 같아. 그게 내 의도야.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다.
억압하고 있는 게 아닐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뭔가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데 뭐에 대해 반성해야 될지 모르니까 반성마저 못하게 되네. 내가 모르고 한 일들이 되니까 억압한 게 있다면. 그러네. 되게 좀 답답한? 답답해. 그런 느낌이 난다, 난.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.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.